이게 우리 결혼할 자고 똑같은 거야. 꽃이 필 때는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, 집안에서. 아, 맞아. 신령 어디 갔다 오셨다 그러죠? 경주. 경주?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. 그때 그 대서영이 한참 나올 때인데 내가 그 대서영이 미쳐서 우리 신랑 호텔 가자. 호텔이 무슨 호텔 예팔이. 그 모텔 짜그만하게 보니까 거기 가서 그 대서영 시간이 지날까 봐. 내가 막 대서영이 막 미쳤댔어요. 우리 배운 거 하고는 지금 다르니까 김일성 원수님이 혁명활동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것만 배우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역사 같은 걸 많이 알잖아요. 드라마를 보면 뭐 대서영이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 것도 몰랐었잖아요. 우리 다 볕 좋은 오후 허진 씨 부부가 장독대에 나와 있다. 부부가 자식을 낳고 키우듯 두 사람은 결혼하고 바로 이것, 된장을 함께 키웠다. 이게 3년, 좀 넘은 한 4년 다 돼가요.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된장이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제일 오래됐다고 이게? 예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. 자. 아이쿠. 이 된장은 허진 씨가 남한에 살면서 만든 첫 된장. 사람 9년, 한 3년. 이거 남주기도 아깝겠어요. 아휴, 그래도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나야 기분 좋죠. 이 오래된 걸 또 맛을 아는 사람들도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. 근데 이 된장은 확실히 맛이 완전 깊은 맛이. 참 손이 저울이십니다 이제는. 예, 참 잘 맞죠. 두 사람이 함께 집에서 된장을 만들어 판 지는 6년째. 이 된장이 나오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콩을 구하고 장이란 장은 다 맛봤단다. 그런 고생 끝에 각종 음식 박람회에서 최고의 장맛으로 손꼽히며 극찬을 받았다.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둘이 먹고 살림만 하자. 그 이거 시작을 할 때 미성국님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. 근데 그 대출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면 이 항아리가 다 내 거 되잖아요. 나는 그게 항상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. 어느새 160개의 독을 마당에 둔 부부. 함께하는 세월만큼 장이 익어간다. 뭐 제가 들어온 이유는 간단해요. 그냥 사람들이 그 중국 쪽으로 장사를 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북한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뭐 중국 쪽에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 뭐 1년치를 뭐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은 호기심이 따라 나왔던 거예요. 그럼 이제 오실 때가 40 초반대. 그렇죠. 43살이요. 43살 때. 그럼 그쪽에서 결혼 안 하셨어요? 했죠. 자식도 있고 다 있죠. 근데 참 내 한 걸음이 이렇게 됐네요. 참. 그쪽 아직 그쪽 이제 두 개 계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걔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참 좀 짠하죠. 이분한테도 미안하고. 그렇죠. 그러면 항상 생각에 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지. 미안하고. 여기저기 생각을. 그래서 우리는 미안 터성이들이에요. 북에 자식과 형제들이 있으니 하지 못할 에이. 이야기가 많은 탈북민. 내가 진짜 하나 언니 있을 때 애기.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탈북의 길이 오른다 이런 거는 사람 인생이 두 번 다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길들이에요. 그 길들이.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.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. 지는 해에 실려버린 내 사랑아. 그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. 아 사랑이여 눈물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. 하여튼 이 노래가 참 아,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계속 부르게 되는 노래.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아픈 사연은 가슴에 묻고 산다. 밤이 되니 더 운치 있어진 허진 씨네 마당. 남편 상록 씨가 마당에서 숯불 피울 준비를 한다. 저요. 이 자작나무 껍데기예요. 이 불을 붙여. 이게 네. 이렇게 타요. 네. 비가 맞아도 이게 탄다고 이렇게. 이게 우리나라에 얘기할 광설 역할.
주방에선 허진 씨의 손이 바쁘다. 북한 음식은 있잖아요. 화려하긴 또 화려해.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이니까 함경도식이겠지 이게. 저거 함경도 여자는 손도 안 보고 내려간다. 도로에서도 산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. 정말이에요. 이렇게 몽탕몽탕하게 이렇게 생긴 거. 짧잖아요, 이렇게. 이런 손이 요리하는 손이에요. 아, 그래요? 손이 뭐 그 음식을 맛을 자부하나요?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. 메인 요리는 오리고기다. 그때 마당 한켠에서 분주한 아내. 뭐 뜯으시는 거야? 깻잎. 마당에 자투리 땅 하나도 놀리지 않고 이것저것 심어놓으니 이렇게 좋다. 그런데 대파를 다듬어 생으로 베어먹는 허진 씨. 고향인 북에서도 대파를 좋아했단다. 똥 한 바퀴 벗고. 도우면 벗고. 좋죠.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먹어도 되겠죠? 그럽시다. 맛있겠다. 야. 지글지글 굽는 소리만으로도 먹음직스러운 오리 숯불구이. 오리 양이 큰 잘 됐다. 여름 이겨내느라 고생했는데 많이 드세요. 고기 안 좋아하는 남편도 젓가락이 바쁘다.